군대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첫 장면이 뭐였냐면 뭐 훈병 때 빼고 훈병 때 빼고 그러니까 훈련병을 끝나고 나서 이제 계급장 이병 계급장을 달고 자대를 배치받잖아요. 이 소리를 왜 하고 있는 거야? 그 자대 배치를 받잖아? 자대 배치를 받는데 정말로 거짓말 하나도 없어요. 전 있는 그대로 팩트 경험한 것만 얘기해요. 전뻥안 칩니다. 근데 딱 제가 이제 엄청 각이 들었겠지. 이러고 있었어, 진짜. 그리고 우린 상방 15도만 보고 있어야 돼. 눈도 깜빡이면 안 돼. 이러고 있어. 그럼 나랑 동기랑 둘이 우리 포차라고 있어요. 군대 포차 알아요? 군대 왜 이렇게 호로라고 하는 거친 다음에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쭉 달려 있고 여기 이제 뭐 의자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붕붕붕 먼지 날리잖아. 그치? 이거 알아요? 이렇게 마주보고 가잖아요. 세로로 이렇게 나란히. 자, 여기 끝에 쪽에 앉는 거, 요 바깥쪽에 앉는 거는 다 병장들이야. 짬이 찬 사람들. 높은 계급만 앉을 수 있어요. 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민간인들을 구경할 수 있으니까. 나와 같은 이병, 이제 막 신입 이병, 이제 막 들어간 애들은 저 안쪽 끝에서 어두운 데서 이러고 있는 거야. 아, 이러고 있어야 돼. 근데 되게 웃긴 건지 알아? 들어갔는데 이게 그 연병장이라고는 흙먼지가 날리는 운동장에서 나를 태워가지고 이제 자대로 갈거 아니야. 그쵸?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일로 와, 일로 와. 이병 김, 종, 웅,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 우리는 그냥 이병 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종, 이렇게 해야 돼. 그래, 그렇게 해야 돼. 갔다? 여기 끝에 앉았어. 근데 정말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당연히 먼지 바람이 불겠죠. 먼지 바람이 불거든? 그 먼지 바람 부니까 제일 끝에 앉았던 병장이 먼지 요 한마디에 여기 타고 있던 모든 그 밑에 있는 계급들이 뭘 했는 줄 알아? 먼지가 불잖아? 먼지. 갑자기 난 아무것도 모르게 앉아있는데 옆에 있는 일병이랑 뭐 상병들이 공기청정! 진짜! 진짜! 아니, 진짜야! 진짜! 너네가 그렇게 할 거예요, 너네들이! 진짜야! 군대는 그런 곳입니다. 엄청난 것들 굉장히 많으니까 나중에. 아니, 군대 얘기하니까 굉장히 신나는구만!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할래? 연습하세요! 아셨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됐고요. 신라하대로 갑니다. 됐어. 자, 신라하대. 신라하대는, 아이, 정신 차려. 신라하대는,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